날씨와 부품 이상 등으로 두 차례 발사가 미뤄졌던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선 누리호가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쳤습니다. 발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지금 전남공 나루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지연 없이 오늘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됐고요. 또 발사 2분 후 1단 로켓이, 4분 후 2단 로켓이 각각 분리됐고, 또 13분 만에 목표 고도였던 700km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후 이번 비행의 목표였던 성능 검증 위성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주 핵심 기술 부품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위성인데요. 또 대기 환경을 감시하고 지형을 탐색하는 4개의 큐브 위성을 품고 있다가 약 일주일 후 차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발사된 지 약 50분 후 이 성능 검증 위성을 통해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 위치 GPS와 11분간 교신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만들어 쏘아올린 7번째 나라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가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적당한 속도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8개월 전 누리호 1차 발사 당시에는 3단 엔진의 연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목표한 궤도에 안착한 성능 검증 위성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는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고도화한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세 번째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